안녕하세요. 온마인드의 이진표입니다. 유니티를 활용한 버추얼 휴먼 튜토리얼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을 만들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머리카락 제작과 시뮬레이션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카락 제작입니다. 준비물은 DCC 툴에서 알렘빅으로 익스포트된 헤어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헤어 쉐이더 그래프 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이 파일을 프로젝트에 넣어주세요. 주의사항으로 임포트한 알렘빅 파일의 모델 탭에 임포트 커브즈가 체크되고 애드 커브 렌더러즈는 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클릭하여 헤어, 헤어 에셋을 눌러 헤어 에셋 파일을 생성합니다. 인스펙터에서 타입을 알렘빅으로 변경해주고 알렘빅 파일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리샘플 수를 조절한 후에 빌드 스트랜드 그룹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헤어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 후 하이어라키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주고 헤어 인스턴스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겠습니다. 헤어 에셋을 드래그하여 연결해줍니다. 제작한 헤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일단 글로벌 포지션을 켜주고 몇 가지 값을 바꾸어 모양을 만들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머터리얼을 생성하고 처음에 다운받은 헤어 쉐이더를 적용하겠습니다. 쉐이더를 머터리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 후 헤어 인스턴스로 돌아가서 머터리얼을 체크해준 후에 제작한 머터리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쉐이더를 조절하여 머리의 색이나 질감을 변경 가능합니다. 두께나 투명도가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를 반영하고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하이 퀄리티 렌더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의 HDRP에서 하이 퀄리티 렌더러를 체크합니다. HDRP 글로벌 세팅에서 카메라 탭의 렌더링에서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볼륨 컴포넌트로 가서 렌더링에 있는 하이 퀄리티 렌더러를 추가해 줍니다. 이네이블을 체크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헤어 인스턴스에서도 적용해 주면 더 높은 퀄리티의 헤어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께나 알파 값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전에 몇 가지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헤어에 Parent Constraint Component를 추가해 줍니다. 소스를 추가하고 머리를 연결해 줍니다. Active를 눌러 활성화해 줍니다. 눈과 치아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면 머리와 눈, 치아가 함께 움직입니다. 몸은 시뮬레이션 동안 잠시 꺼두겠습니다. 그 다음 얼굴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겠습니다.
다시 몇 프레임 후에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정면을 본 후에 멈춰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수치를 조절하기 편리해집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미리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맞춰 얼굴이 움직임으로 수치 변경을 확인하며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알렘빅 상태로 보기 위해 고정했던 헤어의 수치를 낮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헤어의 절반 정도만 글로벌 포지션이 적용되도록 글로벌 페이드를 켜고 오프셋을 절반 정도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이 가라앉아서 그라비티를 줄여주겠습니다. 중력값을 조절해도 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헤어 제작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터레이션과 서브 스텝스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머리끝이 많이 찰랑거려서 댐핑을 높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수정합니다. 마음에 드는 수치가 나오면 플레이의 종료 시 수치가 모두 리셋됨으로 재생 중의 컴포넌트를 미리 복사해줍니다. 재생을 끝낸 후 컴포넌트 값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실행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애니메이션을 제거해줍니다. 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니티런의 헤어 시뮬레이션 페이지입니다. 헤어 세팅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따라하거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헤어 제작과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페이스 캡처 튜토리얼입니다. 감사합니다.